될 때도 있고 그냥. 예. 할아버님 혹시 모자 한 번만 벗어 주실 수 있으세요? 모자요? 예. 아. 할아버님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허리 구부러진 거는 그래요. 예. 자신이 봐도 닮았답니다. 드디어 3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손자국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걸까요? 할아버지에게 그날 밤의 일을 물어봐야겠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3년 전에 예. 여기 난지 물 재생센터 앞에 예. 그 비닐하우스 한 동 있잖아요. 예. 거기 가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 없어요. 아. 노인을 직접 목격한 남자에게도 확인해봤는데요. 허리가 굽어져 있는 용 모양은 조금 비슷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래서 이제 기억이 조금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3년이란 세월이 두 사람의 기억을 지웠어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에 찍힌 손자국인데요. 그 안엔 노인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문을 분석해보면 그 주인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협조를 얻어 지문 감정을 진행해보기로 했는데요. 여기 쪽 지문, 여기 이게요. 지문이란 것이 원래 사람마다 고유의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쌍둥이라 할지라도 지문은 서로 다른데요. 이보다 결정적인 단서는 없을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지문 감정 실력.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움직여가지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문이 좀 문질러졌는데 손가락 끝이 아닌 걸로 보여요. 이 안쪽으로 보여요. 안쪽으로 찍힌데 이 데이터는 저희가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죠. 아쉽게도 감정에 꼭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의 지문이 훼손돼서 감정이 불가능하답니다. 이대로 손자국 미스터리는 영영 미궁에 빠지는 걸까요? 그런데 이 지문이 안쪽으로 보이거든요. 스크래치가 더 바깥쪽에 있어 보여요. 지금 빨간색 위에 지문이 있고 그 위에 투명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손자국이 차량의 겉면에 찍힌 게 아닌 것 같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의 가장 겉면을 싸고 있는 코팅막이 아니라 그 아래층에 손자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손자국을 찍은 이는 빗속에서 나타난 노인이 아니라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색을 덧칠하는 작업자 중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양쪽 휀다 쪽은 광택이 죽어있는 게 지금 도색을 새로 하셨나 봐요. 네. 저쪽 휀다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도 하고 거의 다 했다고 보세요. 본네트 쪽은 본네트 쪽은 도색한 적이 없어요. 본이 쪽을 수리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5년 전 새 차를 구입했을 때 그대로라는데요. 그렇다고 컴퓨터와 기계로 진행되는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 사람의 손자국이 찍혔을 리도 없을 겁니다. 제작 과정도 수리 과정도 아니라면 손자국은 대체 어떻게 자동차 표면 아래층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매일같이 자동차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차량에 생긴 흠집을 거침없이 지워내는 달인들이라면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차량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손자국이 처음부터 표면 아래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벌레똥 같은 경우 순간 접착제 누가 뿌려놨을 때 그런 경우라든지 오래 방치하면 이제 그게 굳어져가지고 제거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 하고 비슷한 이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레탄 재질이거든요. 열이 살짝 받으면은 이게 손톱을 누르면 쑥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뭔가 독성이 같이 곁들여서 아마 그렇게 힘껏 눌러서 아마 되지 않았겠나. 차량 겉면에 손자국을 찍은 뒤 그 자국을 자동차 코팅막 안쪽으로 스며들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데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답니다. 우선 코팅막이 쉽게 변형될 수 있는 높은 온도. 그리고 순간적으로 독성을 발휘하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코팅막을 녹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폐유.
엔진 오일 그리고 소금물과 시너를 손에 묻히고 차량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지막